2020 넘버 11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라이트급 토너먼트의 챔피언전 마지막 결승전 경기 구메 나카스케 선수와 라미첼 선수의 대결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아, 먼저 구메 나카스케 선수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 차분하고 조용한 강자 일본의 왕자 구메 나카스케 선수. 아, 오늘 라미첼 선수와 상대를 해서 만약에 구메 선수가 승리하게 된다면 이번에 라이트급 초대 챔피언 벨트마저 일본인에게 빼앗기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사실 미들급 그랑프리 같은 경우도 일단은 오야마 슌고 선수가 우승을 하면서 네. 어, 역시 뭐 우리나라의 데니스 건 선수라든지 손혜석 선수라든지 김종대 선수라든지 아주 쟁쟁한 우리나라 강자들을 꺾으면서 우승을 했었는데 이 후메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더 강하거든요. 아, 이 오야마 슌고와 비교했을 때 오야마 슌고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래도 전성기가 지난 선수라고 합니다만 이 쿠메 선수는 진짜 지금 최전성기를 향해서 치닫고 있는 선수예요. 아, 일본 최강자, 명실상부한 일본 최강자이자 아시아 최강자 자리를 놓고 나미첼 선수와 겨루기에 절대 부족함이 없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아, 더 큰 무대,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일본이 준비한 라이트급의 아, 신의 강자다. 아,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자, 과연 어느 선수가 로드엑시 초대 라이트급 챔피언 벨트의 주인공이 될지 아, 기대가 됩니다. 자, 코메 다카스키 선수 이영석 선수를 2라운드 안바로 제압을 했고요. 김창희 선수는 리오네이키드 초크로 제압을 해냈습니다. 네. 윤철 선수도 역시 리오네이키드 초크로 제압을 하면서 이 자리에 그렇습니다. 올라왔습니다. 자, 케이지에 먼저 등장을 했어도 열심히 몸을 풀면서 착실하게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쿠메 선수의 모습이 잠시 나왔는데요. 네. 얼굴에도 그 인상 자체도 성실함이라고 써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출전 선수입니다. 남희철 선수가 당당하게 입장합니다. 네. 자, 대한민국에 여러 종합격투기 선수들이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격투가라고 한다면 그 타이틀에 어울리는 선수는 당연히 몇 명 없을 텐데요. 그 몇 명 안 되는 선수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남희철 선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대한민국 종합격투기 라이트급의 절대 강자 아, 남희철 선수 오늘 일본의 절대 강자인 코메 다카스케 선수를 맞서서 그야말로 한일 최강전 아시아 최강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앞서 미승배 선수가 서구주 선수에게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만 네. 김판 씨의 이 남희철 선수 오늘 반드시 승리를 해줘서 스승의 승리 못다 가져간 그 승리의 행운도 함께 가져가고요. 네. 김판 씨 강남의 명예를 다시 한번 드높여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남희철 선수 진짜 뭐 기술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쿠메 선수가 앞선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만 이 남희철 선수는 어떤 기술도 꽤 부숴버릴 수 있는 남희철 선수만의 투지가 있거든요. 네. 어떤 그 끈적끈적함이랄까? 그렇죠. 네. 뭔가 상대방의 기술을 무너뜨리는 그 특유의 기술이 있습니다. 남희철 선수에게는. 아, 현장의 관중들의 응원 열기도 점차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네. 아, 쿠메 다카스케 선수의 극강의 그래플링 그 극강의 그래플링을 이끌어내는 극강의 테이크다운 일단은 어떻게 막아내면서 남희철 선수가 타격을 칠 수 있을지 아 궁금하네요. 그리고 초크 기술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알면서도 당하는 그렇죠. 정말 그런 기술이 정말 대단한 게 대단합니다. 진짜 다른 길을 다 막아놓고 거기만 뚫어내는 듯한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절대 강자
하여튼 그 절대 강자로 속이가 됩니다. 코메 나카스케 선수를 청코너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신장 조건이 170cm. 아, 그렇게 뭐 좋은 조건은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자, 이어서 남희철 선수. 긴장을 풀어야 되겠죠. 자, 전의를 불태우고, 네. 불태우고 있는 남희철 선수의 모습. 그에 비해서 늘 똑같은 표정에. 네. 네. 그냥 뭐든지 성실할 뿐이. 네. 그런 표정의 구매 닦아쓰기 선수입니다. 저도 이제 윤철 선수, 윤철 감독님의 경기를 도와드리면서 준비할 때. 사실은 그 쿠메스 다카스키 그 면이 제일 힘들었거든요. 저게 계속 가요. 숨도 잘 안 몰아쉬고 말이죠. 나중에 체력 저하도 없고. 표정 변화가 없는 게 제일 무서워요. 완전히. 네. 사람이 힘든데도 어떻게 포커페이스를 할지 하는지 진짜 대단한 선수거든요. 쿠메. 자, 하지만 남희철 선수는 전사입니다. 전사. 네, 항상 저 표정이에요. 기준 넘치는 표정. 네. 네. 남희철 선수는 똑같아요. 네. 자, 1라운드 경기 시작됐습니다. 라이트급 토너먼트의 결승전 경기입니다. 자, 레프트 내면서 먼저 치고 들어와봤던 남희철 하이킥! 코메 다카스케. 자, 짧은 스텝, 빠른 스텝으로 서로 견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치고 들어왔던 남희철. 코메 다카스케가 그래플러긴 합니다만. 샌딩 레프트 하면 라이트! 입니다. 자, 펀치 크로스. 자, 라이트! 이어서 태클 시도 코메! 자, 펜스로 밀어붙이고 있는 구메 다카스케. 네, 저 상태에서 덕거리 공격이 굉장히 좋은데요, 구메. 아, 엄청난 힘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구메. 네. 덕거리, 덕거리. 자, 버텨내고 있는데요, 남희철 선수가. 반대로 비가 오는데, 자, 바깥 입으로 줘, 그냥. 자, 입으로 줘. 자, 바깥에 들어온 반대로 줘. 자, 니시 하면서 드라운드로 몰고 갑니다. 자, 하프가드 탑에 구메 다카스케. 그렇습니다. 구메 필승 공식대로 일단은 지금 테이크다운까지 얻어냈고요, 구메. 깔아놓고 공격합니다만. 자, 케이지 이용해서 일어, 타서 일어나야 되겠죠. 아, 멜치 선수. 네, 일어났습니다. 자, 멜치 왔습니다. 자, 뒤로. 괜찮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자, 니키 가슴 쪽에 구매를 해줬고요. 구매 다카스케. 엄청난 힘입니다. 지금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네. 자, 문제는 저 힘이 거의 계속 간다는 게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 남희철 선수도 크로스핏 트레이닝을 하다가 체력 훈련을 많이 했는데. 펜스에서 쉽게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붙어있으면 좋을 게 없어요. 남희철 선수는. 네. 빠져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쿠메 선수가 몸을 딱 붙이고 못 나가게 지금. 네. 가둬놓고 있거든요. 짧은 상태에서의 공격도 좋고요. 네. 자, 바드블로 니키 우렁수 하고 있는 남희철. 아, 초반 굉장히 어렵습니다, 쿠메. 밑에 내려갑니다. 없어. 오케이, 형. 자, 잘 막아냈고요, 남희철. 네. 전진, 사이드. 자, 우철아, 계속 밀어. 밀어야 돼. 자, 니키는 다 무슨 자, 여기는 일단 쿠메 다카스키가 좋아하는 영역이거든요. 자, 돌려냈습니다, 남희철 선수. 자, 니키로 바디. 1차 다리 쪽도 붙지 않고 공략을 해주고 있고요, 남희철. 자, 일단 1차 구절, 1차. 빠져나와야죠. 타격에서도 전혀 뭐 밀리는 기색이 없는 쿠메 선수인데요. 네. 굉장히 빠릅니다, 쿠메 선수가 타격도. 자, 스로트 펀치. 니키. 아, 위험했습니다. 파워는 남희철 선수가 앞섭니다만, 쿠메 선수 빠릅니다. 라이트 단발. 네. 같이 태클. 자, 싱글을 잡고 펜스 오로 밀어붙입니다. 남희철. 자, 목을. 목 조심해야 됩니다. 목 조심해야 됩니다. 남희철 선수 목 조심해야 됩니다. 한 분. 그렇죠. 그러면 굳이 할 필요 없고요. 겨드랑이 펴놓고. 지금 쉬어도 되고요. 남희철 선수. 자, 떨어졌다가.
자, 안정적인 쿠베다카스케. 자, 일단 본인, 아까 본인에게 했던 대로 허벅지 쪽에 느낌 돌려주고 있는 남이채. 아, 덕거리 네, 느끼죠. 반대쪽 손목 컨트롤 해주면서 남이채 선수 좋습니다. 머리가 밑으로 내려갈 때 남이채가 나올 수 있고요. 아, 펜스로 몰려있는데도 마스터는 전혀 뭐 표정이나 특별한 거 없습니다. 저기 언더훅을 못 살리게 오버훅으로 왼팔을 되게 남성 선수의 그 언더훅 판파를 감아주면서 순간순간 이용 잘해주거든요. 조심해야 긴장했네요. 자, 니키 금에 나카스게. 네, 아, 듣자마자 내려옵니다. 그렇죠. 좋았습니다. 남이채 선수. 돌려내고요. 여기서 많은 뭐 말이 쉽습니다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은 힘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남이채 선수. 체중을 실어주면서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게 중요한데요. 하지만 쿠베 선수가 워낙 강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균형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쿠베. 팔목 잡고 계속해서 밀어붙이겠는데 남이철. 아, 전혀 표정이 변하거든요. 지금 쿠베 선수의 영역에서 남이철 선수가 계속 싸움을 거는 거거든요. 네. 네. 다시 나오려는 쿠베를 패스로 밀어붙입니다. 네. 쿠베 선수의 영역에서 똑같이 쿠베 선수가 하는 대로 한번 부숴보려고. 이게 꼭 이걸로 부순다기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기싸움을 건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천생 남이철 선수는 싸움꾼이에요. 진짜 전사입니다. 전사. 남이철. 자, 1라운드 종료. 아, 부조가 울립니다. 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 글쎄요. 일단은 손해 선수가 남이철 선수를 좀 많이 힘들게 한 것은 이제 분명한데요. 아, 자, 이제 느리가메이 나오는데. 자, 남이철 선수가 받아칩니다만, 거리가, 남이철 선수의 파워펀치가 터질 만한 거리가 그렇게 많이 잡히진 않았고요. 타격에서 펀치 끝이 예리한 느낌은 쿠메 선수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네. 쿠메 선수의 펀치 자체가 사실은 빨리빨리 치고 붙기 위한 펀치이기 때문에요. 남이철 선수가 받아치기가 오히려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펀치에 좀 체중을 싣고 그 다음에 빈틈이 있어야 뭔가 받아 때리기가 좋은데 톡톡톡 치고 붙어버리고 빨리 빠져버리고 이러니까 네. 타이밍 잡기가 어렵거든요. 거기다 쿠메 선수가 사실 또 빠르고요. 아, 역시 난적입니다. 난적 쿠메 다카스케. 포커 페이스. 아... 지금 좀 힘들어하는 느낌의 표정 아닐까요? 자, 2라운드 있어요. 시작됐습니다. 1, 2, 남이철. 아, 미드킥. 자, 다리 잡고 카운터 펀치. 카운터로 들어갑니다. 남이철. 그렇지만 반격 싱글렉으로 구매 반격. 남이철 선수가 목을 잡아주고 있는데요. 아, 루틴도 좋습니다만 일단 막아주는 게 좋은데요. 자, 다리를 넘어뜨리면서 추가 앉힙니다. 네, 일어나야 되겠죠. 남이철 선수 꼭 조심하면서 말이죠. 일단 다 잡고 있어. 다시 이렇게 하나밖에 없어. 아, 루틴 잡혔네요. 남이철 안 돼요. 아, 루틴 시연하고 있네. 시연하고 있는 쿠메 다카스케. 일단 풀려납니다. 아, 네, 네. 아, 다시 한번 일어서고 있습니다. 목소리입니다. 계속해서 완전 풀지는 않고 있는 쿠메 선수인데요. 다시 루틴 내려갑니다. 남이철 출발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다시. 아, 정말 축구가 강한 선수거든요. 남이철 선수 여기서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서 쿠메도 사람입니다. 여기서 일어나야 쿠메의 마음속에도 이 균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일어나야 됩니다. 누르고 있는 쿠메. 자, 파운딩 쿠메 다카스케. 네. 아, 펜스 코너로 몰아놓고 탑에서 파운딩을 퍼붓고 있습니다. 네.
자, 안정적인 자세를 잡아놓고 계속 때리고 있는 코노다 카스케인데요. 자, 다리를 나서주지도 않고요. 본인의 다리를 이용해서 락다운으로 남시 선수가 쿠메 선수의 다리를 잡아놨거든요. 지금 꽈서 잡아놨습니다. 남시 선수의 다리를 보시면 쿠메 선수의 오른다리를 이 락다운 기술로 잡아놨거든요. 그리고는 패스를 못하게 해놓고 일단은 막고 있습니다. 남시 선수가요. 1m 타고 나와야 돼. 외국인들이 외국인 가족들이 케이지를 이용해서 일어나라고 하는데 그게 쿠메에게 말처럼 되지 않아요. 자, 펀치, 잔펀치지만 상당히 많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시 선수. 아, 저 압박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자, 일어나려고 합니다. 앉을 수 있나요? 딥 앞으로 돌아 나가는 것을 일단 쿠메 선수가 다 길을 알고 있긴 할 텐데요. 네. 일어납니다. 일어나. 아. 자, 오른쪽 무릎이 빠져서 뒤로 빠져주면 되는데. 계속해서 머리 쪽에 또 펀치를 허용을 합니다. 너무 눌렸고요. 쿠메 선수의 컨트롤도 좋습니다. 그러나 쉽지가 않아. 쉽지 않고 있는 구매 닦았을 때. 그렇습니다. 워낙에 잘 눌러놓고 있거든요, 구매 선수가. 아, 일어납니다. 목 조심해야죠, 목 조심해야죠. 이렇게 하는 순간 분명히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순간 딱 맞으면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네, 좋았습니다. 아, 네. 자, 아직 좋고요. 남희철 양쪽 봐, 봐. 팔꿈치 벌리고. 겨드랑이 파려고 노력하는 남희철입니다. 하지만 쿠메가 목 잡은 이 본인의 왼손 쪽에 안 파이려고 노력하는데요. 머리 체중 낮춰서. 그렇지. 자, 좋습니다. 손목 컨트롤. 한쪽 겨드랑이 파주고 손목 컨트롤. 자, 네가 해야지 그러면 없잖아. 저도 데려갑니다만. 네. 아, 다시 또 목을 잡나요? 자, 머리 누리는 듯 하면서 남희철 선수가 지금 팔 한쪽 다리를 묶어놨는데요. 자, 그렇죠. 오히려 하지만 각이 지금 삐뚤어져 있습니다. 남희철 선수가 지금 축구 걸기가 어려워요. 네, 자, 다리를 잡고 뒤로 돌아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쿠메. 더 위로 돌아가려는데 펜스가 있습니다 지금. 자, 여기 다음 거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몸이. 네. 자, 다음 거 생각해야 됩니다. 남이쳐. 네. 어, 빼고. 아, 빼고. 안 받는다. 네. 어, 다시 들어갔어요. 무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자, 좀. 두 선수가 즐길 수 있는 기술인데. 좀 붙들어졌습니다. 아. 자. 네. 붙들어졌습니다. 올리고 있는 그 와서 2라운드 호위 올려버립니다. 남희철 선수 진짜 대단합니다. 아, 대단합니다 정말. 아. 유실 선수에게는 타격 이 테이크다운 하기 전에 정면으로 타격선으로 맞불을 놓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그라운드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쿠메에게는 그라운드로 레슬링 플러스 그라운드로 맞불을 놓습니다. 그리고 쿠메 선수의 특기인 미연에 익히는 촉구로 그렇습니다. 쿠메가 미연 촉구로 질 뻔했어요. 아. 네. 각이 조금 삐뚤어지긴 했었어요. 네. 그리고 쿠메 선수가 방어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펜스가 있었기 때문에 각 잡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아. 그게 좀 아쉽네요. 저게 딴 것보다 저런 식으로 소위 그냥 이 진짜 딱 달려들면 정면 승부로 달려들면 쿠메 다카스케의 그 마음속에 멘탈이 이제 균열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두 선수도 대단하네요. 대단합니다, 진짜. 자존심 싸움을 벌어버렸습니다. 네. 챔피언 결정전 답네요. 네. 네. 누가 이기든 간에 진짜 엄청난 대결입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라운드 시작이 됩니다. 한번 주고 연습했잖아. 아, 라이트 젊은 터치. 아, 남희철 정면 대결 불사합니다. 손을 쳤고요. 마음을 잡고 있는 쿠메 다카스케. 네. 펜스 쪽으로 밀어붙입니다. 남희철
자, 위로 밀어붙인 남희철. 후메다 카스케 선수 아까 맞았거든요. 남희철 선수의 기다란 스트레이트에. 힘이 워낙 좋으니까 저런 식으로 싸잡아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쿠버는. 원래 지금 후메다 카스케의 잡는 걸 보시면 오른쪽 본인의 겨드랑이 편쪽이 되게 얕게 들어가 있거든요. 원래 저런 식으로 싸잡으면 되게 힘을 못 쓰는데 후메는 저런 식으로 밀리든지. 오우, 지금 썰어오네. 자, 밀어붙입니다. 네, 대단합니다. 인가드 탑에 점령을 해버립니다. 진짜 자존심 싸움이라고 아까 표현을 해주셨는데 엄청나죠, 자존심 싸움. 와, 하지만 지금 남희철 선수의 오른팔을 쿠메가 왼손으로 깊게 끼고 있습니다. 러버가드도 쿠메는 좀 써주고요. 써줄 줄 알고 잡아놓는 게 좀 좋거든요. 뛰우려고 하는 쿠메. 하지만 남희철 선수가 일어나서 옆으로 패스 넘어옵니다. 좋아요. 그라운드에서 왕구를 했습니다, 남희철. 대단한 선수입니다, 정말. 남희철 선수는 하프까지 일단 남았고요, 남희철. 네. 여기서 막 섣불리 일어나려고 도망가려고 하면은 가서 무리하게 타격점 버리려고 하면은 쿠메 선수가 그 빈틈에 뭐 하기가 좋거든요. 투사입니다, 투사, 남희철. 쿠메 선수를 저렇게 괴롭혀줄 수가 있나요? 네. 그라운드에서. 그라운드에서 오히려 쿠메 네. 선수가 짜증을 느낄 정도로 네. 집요하게 밀고 들어옵니다. 좋습니다. 쿠메 선수가 지금 옆으로 누웠는데요. 못 일어나게 남희철 선수 잘 눌러주고 있고요. 자, 풀가드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쿠메. 자, 띄웁니다만 남희철 선수가 다시 중심. 다리 세운 다음에 사포하도록 갑니다. 쿠메 선수의 무릎이 들어와 있는데요. 밀고 일어나려고 하겠죠. 남희철 선수 하지만 눌러줍니다. 중심을 깔아서 왼손과 머리까지 이용해서 쿠메 선수를 일어나지 못하도록 누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지금 엄청난 싸움이 지금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자, 펜스 활용을 하면서 빡 밀어주고요. 못 일어났습니다, 쿠메가 네. 지금. 네. 다시 한번 버터플라이로 뛰우려는 남희철. 아, 이 쿠메 좋습니다. 앞쪽으로 계속 좋습니다. 밀고 가고 있어요. 네. 어차피 쿠메에게 컴파운드는 힘들어요. 컴파운드 치려고 하면은 쿠메가 그 순간 딱 일어나 버릴 거거든요. 네. 신중하게 눌러놓는 걸 생각하면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죠. 네. 들어갑니다. 아, 복강 생겼는데요. 쿠메 일어나네. 아, 다시 누릅니다. 아, 잘 눌러주고, 아, 좋아요, 네. 지금 근데 많이 쿠메 몸이 뒤집어졌어요. 백으로 돌아가는 것도 남희철 선수가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쿠메의 움직임에 따라서 말이죠. 자, 하지만 섣불리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엉덩이를 빼고 있는 쿠메. 아, 다시 한번 누릅니다. 그렇죠. 와, 쿠메가 이렇게 눌리다니요. 아, 눌려서 지금 고전하고 있어요. 네.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네. 겨드랑이 파는 쿠메. 남희철 반대쪽으로 공격합니다. 아, 인상이. 자, 다시 풀가드로. 자, 쿠메 선수가 자, 엉덩이를 뺍니다. 네. 네, 하지만 따라가는 남희철. 아, 엉덩이 많이 뺐습니다. 이거는 거의, 아, 눌러놓고 있습니다, 남희철. 괴롭혀야죠. 네. 스킵을 안 지려고 하는데 자 백쪽으로 네, 내려가나요? 하지만 쿠메 선수가 팔로 막았습니다. 왼팔로. 자, 이제 쿠메 선수가 공격도 들어옵니다. 자, 뽑아서 넘어뜨리겠죠? 하지만 네. 자, 이제 남희철 선수가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꽉 잡고 있는 남희철. 액션! 다시 자, 케이지 쪽에 몰렸습니다만 쿠메도 별다른 공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더 길게 눌러놓은 쪽 이번 라운드 남희철 선수거든요. 네. 가드 아, 묶어주면서 묶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남희철 못하게끔 꽉 네. 잡아놓고 있습니다. 남희철. 철저하게 방어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자, 돌리면서 이렇게 해서 라운드 모두 종료가 됩니다. 아, 네. 아, 그라운드에서 쿠메 다카스케 선수가 고전을 하는 그런 네. 경기 내용을 함께 봤는데요. 진짜 와, 이런 모습은 정말 처음 보거든요. 네. 터프합니다, 진짜. 남희철 선수는 진짜. 아, 지금 라이트 들어왔고요. 아,
정말 저 순간에도 주먹을 뻗어주는 거 보세요. 네. 네. 전사입니다, 전사. 그리고 누가 쿠베에게 그라운드로 정면 승부를 걸어서 네. 눌러놓으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금도 뒤집힐 뻔했는데 다시 뒤집지 않습니까? 저 근성. 아, 진짜. 우와, 진짜. 전사입니다, 전사, 남희철. 명경기를 보여주네요. 네. 네. 아, 많이들의 환호도 이끌어낼 줄 알고요. 그렇습니다. 자, 게이잔을 어슬렁어슬렁 좀 불안한 심정인지 네. 왔다 갔다 하는 쪽은 쿠메 다카스케 선수입니다. 쿠메의 연승 행진이 깨질지. 자, 이제 판정 결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아, 오래 걸리네요. 치열했거든요. 네. 네. 판정 결과를 발표드리겠습니다. 본 경기는 심판 2인 이상의 무승 판정으로 연장 1라운드에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승 판정 심판이 많이 나왔나 보네요. 자, 연장 라운드에 돌입하겠습니다. 와. 자, 4라운드. 누구의 손이 올라가도 뭐 전혀 이상할 것이 네. 없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누구의 네. 손도 올라가지 않았고요. 네. 한 라운드를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자, 타이틀 매치이기 때문에 챔피언 벨트의 주인공은 반드시 오늘 가려줘야 되거든요. 네. 세컨 아웃. 세컨 아웃. 자, 구매 선수 싸울 자세를 잡고 있고요. 자, 남희철 선수 체력이 어느 정도 안배가 되어 있을지 네. 구매 선수는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연장 라운드 시작됩니다. 분명히 구매 선수를 물러놓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체력이 많이 소진이 됐을 거예요. 남희철 선수. 아, 태클 바로 들어옵니다. 쿠메 들어옵니다. 자, 펜스로 밀어붙이고 있는 쿠메 다카스케. 누구보다도 근성과 투지가 강한 남희철. 자, 오른쪽 하나 들어왔고요. 와, 강하게 밀고 들어오는 쿠메입니다. 본인의 싸움으로 이끌어가는 쿠메인데요. 다시 한번 싸잡고 남희철 선수가 돌려냈습니다. 자, 리킥 공방전. 네. 자, 준비를 하고 있죠, 남희철. 네. 리킥이 날아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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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확하게 테이크다운을 만들어 갑니다. 자, 그리고는 프로 선수가 이 골반에 발대고 일어나려고 했는데요. 남희철 선수 막아놨고요. 아, 네. 아, 다리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오른팔에 끼어있기 때문에 방어해야죠. 방어해야죠. 방어해야 됩니다. 뭐 다리가 넘어오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자, 방어 좋았습니다. 남희철. 자, 왼손 파운딩도 이어가고 있는 남희철. 자, 그렇죠. 골반에 발 못대게 남희철 선수 계속 움직여주고 백으로 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순서 반대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자, 백을 점령해 들어옵니다. 네. 후배. 자, 몸을 잡았네요. 아, 대단합니다. 남희철. 자, 다시 또 주저앉히면서 네. 아, 그라운드 쪽을 유도를 하고 있는 쿠메 다카스케. 자, 머리 싸움. 쿠메 다카스케 머리가 더 낮았는데요. 남희철 방어 잘했고요. 또 내려옵니다. 쿠메 다리 벌리고 언더우크 한쪽 올려주면서 남희철 돌아나가야죠. 왼쪽으로. 자, 오른쪽 다리를 잡았죠. 잡았습니다. 네. 자, 그렇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남희철 선수가 오히려 그렇죠. 백으로 네. 넘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아, 몸통을 잡으면서 기회 있으면 팔 먹었습니다. 그렇죠. 먹었어요. 네. 자, 류현에게도 초크로 쿠메를 제압할 수 있을 것인지. 아, 하지만 쿠메가 돌 수 있습니다. 남희철 선수 쿠메가 돕니다. 남희철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다리를 넓게 벌리고 쿠메의 태클을 방어한 남희철. 그렇죠. 다리 쪽 잡아주면서
쿠메 이 태클을 방어하고 있는 남희철인데요. 다리를 네. 먹고 있는 쿠메 다리 조금 먹히면 안 됩니다. 지금 남희철 선수는 정신력으로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진짜 정신력입니다. 일어나야죠, 일어나야죠. 다리를 먹고 올라오려는 백으로 가려는 쿠메입니다. 지금 백으로 갑니다. 백으로 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저 팔 팔. 자, 미어철표 오른팔 들어왔고요. 오른팔 오른팔이 지금 남희철 선수 끼었거든요. 쿠메 선수 다리에. 저러면서 지금 초크 노릴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자, 하프가드를 붙잡는 것으로 일단 얘기를 보면 해냅니다.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자, 계속 파운딩을 치는 쿠메. 남희철 선수도 계속 파운딩 치고요. 겨드랑이 팠습니다만 섣불리 일어나려고 하자는 남희철입니다. 그 순간에 쿠메가 뭐 딴 걸 할 수 있거든요. 네. 자, 계속 파운드 치면서 점수 관리 하나요, 쿠메 다카스케. 자, 흔들려는 남희철 하지만 쿠메가 묵직하게. 아, 이 상황에서, 아, 네. 스탠딩 선언하네요, 네네. 네. 자, 1분 남았습니다. 1분, 마지막 1분입니다. 승부 봐야죠, 이제. 네, 네 승부수를 띄워야 됩니다, 남희철. 자, 왼손 크로스. 아, 먼저 들어갑니다, 네, 스타입니다, 남희철. 좋습니다. 상체 쪽 잡아놓으면서 누르려고 하는 남희철. 야,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뽑아서 네. 넘어뜨렸거든요. 아,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옆쪽을 먹었기 때문에 남희철 선수가 잘 아 쿠메 일어나려고 합니다. 일어나려고 합니다. 오히려 아, 쿠메가 이번에 다시 울고 들어옵니다. 아 진짜 용의 선박입니다. 여기서 되지 않네요. 네. 10초. 이거 버티면 아,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네. 앞서 테이크다운 큰 거 하나를 그렇죠. 네,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 번! 한 번. 테이크다운! 아, 저! 백으로 갑니다! 아, 네. 자, 경기 시간 종료가 됩니다. 네. 아. 와. 자, 밝게 웃고 있는 남희철 선수! 와, 분명히 지금 3라운드, 마지막 라운드. 네. 레슬링 싸움을 끌고 갔는데 남희철 선수가 다운 더 시켰거든요. 네. 그렇죠, 네. 테이크다운도 이끌어냈고요. 마지막에는 네. 완벽하게 백을 또 점령에 들어가는 모습에서 경기 시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전세합니다. 정말 탈진된 상태에서 상대를 뽑아서 들었어요. 아 그리고 테이크다운 성공. 아 감동의 경기를 만들어내네요. 네. 네. 이렇게 되면 로데FC의 초대 라이트급 챔피언이 탄생하는 거죠. 그렇죠. 네. 남희철 선수가 챔피언이 될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데요. 심사위원들은 과연 어떤 점수를 줄지 참. 아, 그래프로 뽑아서. 아, 아 이 테이크다운이 아직 1품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뽑아서. 아, 테이크다운. 본 경기의 승자는 심판 전원일치로. 레드컬러 대한민국 팀파스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자, 연장 라운드 끝에 남희철 선수가 승리를 함으로써 로드 파이팅 챔피언십의 라이트급 초대 챔피언에 등극하는 데 성공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 정말 끈적끈적한 네. 힘겨운 경기를 힘겨운 싸움을 승리로 장식을 했네요. 시상하고 계십니다. 대단한 선수입니다. 자신의 약속을 네. 지켰습니다. 네. 아, 지금 무슨 보여주네 나카스케 선수 경기를 펼치고 있는 남희철 선수입니다. 야, 연장까지 가는 접전 속에서 정신력을 발휘해서 끝까지 이겨내네요. 네. 네.
아, 초대 챔피언 벨트의 주인공은 꼭 한국인이 되도록했더라는 네. 아, 나비철 선수 확실히 네. 자신의 약속을 지켜내면서 감사합니다. 자신이 그 챔피언 벨트의 주인공으로서 아, 라이트급 초대 챔피언에 오르는 데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나비철 선수 끝까지 축하 해주시고 기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챔피언 벨트가 허리에 둘러집니다. 네. 언제든지 자 이제 명실상부한 라이트급의 국내 최강자의 네. 아, 인정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주세요. 파이팅. 야, 김철이 잘했다. 자, 많이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는 자존심을 지켰던 다시 한번 아,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장 라운드 아, 결국에는 남희철 선수가 이렇게 환하게 네. 웃는 것으로서 어, 오늘 경기 연장 라운드까지 갔던 치열한 경기는 마무리가 아, 되게 됐습니다. 사투를 벌였거든요. 네. 네. 아, 이제야 좀 안도하는 이런 어, 미소를 띄고 있는 남희철 선수입니다. 자, 김대환 해설위원, 어, 역시 재빠릅니다. 어느새 네. 들어가 있었나요? 성큼성큼 가서 네. 벌써 가 있네요. 자, 어, 로드위프 씨 초대 라이트급 챔피언에 오른 남희철 선수와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모든 사람들이 최강으로 꼽았던 쿠메 선수의 주특기 영역으로 들어가서 정면 승부를 벌여서 승리를 거둬냈는데 아 정말 대단했습니다. 현재 심경이 어떻습니까? 아, 예. 아, 제가 노력하는 부분인데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냥 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면 돌파해서 부딪혀서 쓰러지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정면 돌파하고 계속 그런 게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 또 작은 성과와 깨달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정면 돌파! 자, 아, 로드FC 라이트급 챔피언으로서 앞으로 아, 짧게 어, 포부 한마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아, 많은 주위의 친구들이 야 이번에 챔피언 먹으면 UFC 가야지 이런 말들 많이 했었는데 물론 제가 UFC 가면 정말 저 혼자만 아마 기쁠 겁니다. 하지만 제가 로드FC를 작은 힘이나마 UFC보다 더 큰 대회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저한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뭐 세계 최고가 되는 게 아니라 로드FC가 세계 최고의 무대가 될 때까지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는 게 저의 꿈입니다. 로드FC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이 무대가 정말 작은 무대지만 저희 선수들은 정말 인생 전부를 걸고 도전하는 저희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무대입니다. 이 무대를 꼭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남희철 선수였습니다. 자, 그리고 멋진 경기를 보여준 절대강자 쿠메 선수와도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비록 패배하셨지만 정말 멋진 경기였는데 진짜 대단한 경기였고 멋진 투지를 보여주셨다고 대단하다고 생각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今日は勝つために日本から準備整えてきましたし日本からも応援来てくれたんで やはりあと家族の応援してくる皆さんのためにも絶対勝つつもりでやってきたんですけども南部一郎選手がすごく強くて今日は上回れてしまいました。またここから出直してまた戻ってきます。カムサムリだ。일본에서도한국에서도많은분들이저를응원해주셨다고생각합니다. 너무 기쁘고 남희철 선수라 붙은 것 자체가 나에 대해서 정말 영광이고 너무 남희철 선수가 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걸 계기로 또 멋진 파이터가 되고 또 열심히 파이팅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쿠메 선수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멋진 경기를 네. 앞에서 둔 두 선수의 인터뷰를 함께 들어봤는데요.
아, 승자와 패자, 승리와 패배를 떠나서 아, 이런 좋은 선수들이 정말 멋진 대회로 이 로드파이팅 챔피언십을 아, 앞으로 갖고 가고 이끌어가는 그 주인공이지 않나 아, 이런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의 아, 계속된 사랑과 관심이 또 이 선수에게도 큰 힘이 되고 큰 힘이 결국에는 아, 대한민국 도쿄문화와 아, 새로운 이 세계 최정상의 로드FC를 만들어가는 그 밑거름이지 않나 아,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경기 이렇게 해서 준비된 6경기 모두 다 보내드렸습니다.